내일이 6.25가 됐네요. 그래서 먼저 식을 하기 전에 6.25 전몰 장병 및 호공영령, 또 작년에는 세월호 희생, 금년에는 어떤 메리스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희생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합장하고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전태종 묵념. 중앙종회의장 회동 스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려놓고 오세요. 올려놓고 가 오시라고. 됐어요. 고기만 조금 다 터졌는데. 마이크 대차. 네. 마이크 대차. 평해 선언, 안녕하십니까. 중앙교회 의장 해동입니다. 근대 한국 불교 큰 스승이신 세계 불교 호왕 일궁 소경보 존자님 탄신 100일과 달해제 원적 19주기 추모제에 동참하신 올로대덕 큰스님과 세부대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궁 존자님을 떠나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존자님의 살아생전의 평생 수건 사오신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존자님의 영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 올리면서 지금부터 불기 2559년 6월 24일 음력 5월 9일 사단법인 대한민교 선교종 이사장 화엄 스님의 전법도량 울산 화엄정사에서 세계불방 초대법왕 일봉 소경보 존자님 탄신 100일과 달해제 원적 19주기 추모제 규제를 선언합니다. 불기 259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중앙종회 의장 해동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순에 의해 3기 1회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좀 불편하시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길에는 황룡사 아리아 합창단과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원래 서서히 이제 그 발언문을 해야 되는데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은 서울구치소 교정회장 홍혜랑님 오셨습니까? 하시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엄정사 신도회에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육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네, 일봉 서경보 선사님 원적 19주기 및 탄신 101주년 달해제를 맞이하여 부처님전 육법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향공양.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께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회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가뭇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등공량 올립니다. 밝은 등불 청청히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에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가뭇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차공량 올립니다. 감로달을 다려서 공량하니
사바에 찌들은 제업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다. 꽃공양 올립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향기처럼 대천세계에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의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과일공양 올립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 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쓰러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쌀공양 올립니다. 석가세존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향하나이다. 부처님께 선체로 삼별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중 스님들과 여러 사부 대중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육법 공양, 예, 여러분들 심청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헌화 및 헌양인데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오늘 일봉 존자님의 제자분들만 오늘 헌화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화를 해주실 분은 본종단 종정이신 법은 큰 스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 법인의 대표신 이사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로부의장이신 명종 큰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 종단의 총무 원장이신 삼주 큰 스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중앙종회의장이신 해동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비실천 나눔 승가회 회장이신 광명심 회장님께서 환호하시겠습니다. 본정단의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거관리원장, 원장 선생님들 나오셔서 환호하시겠습니다. 먼데서 이렇게 전부 참석을 해주셨는데 일일이 전부 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상계상 내빈 소개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호명을 하면 합장만 해주시면 전부 그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조교사 주지신 마곡사 해주 박태관 큰스님 모셨습니다. 선원사 주지 선원사 해주 박태관 큰스님 모셨습니다. 조계종 총무 원장 되신 현 거창 아림사 조실 선용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대호종 총무부장 현 인천 용궁사 주지 능혜스님 참석하셨습니다.